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정책금융상품에만 있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유한책임 주담대의 취급 잔액은 2017년 말 1천억 원에서 2020년 말 16조 1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통 주담대는 채무 연체 등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사가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낮아져 금융사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 채권 추심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편화된 유한책임형 주담대는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해서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사실상 금융사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유한책임형 주담대를 통해 금융사가 무리한 대출 취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도 카페 창업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전국의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70,68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밖에 교습소, 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강화된 방역조차에도 1년 사이 10% 넘게 사업자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술집과 여행사, 예식장, 노래방, 목욕탕 등은 폐업이 속출하며 지난해보다 사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노조가 미국 8조 원 투자 계획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성명을 내고 노조와 상의 없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사측이 발표했다며 국내 공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으로 인한 신산업을 국내에 집중 투자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노조 역시 소식지에서 미국 투자 계획에 반대하며 국내 공장 투자를 통한 고용 안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내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등 향후 5년간 미국에 8조 1,4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8조 원의 모셔널 투자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걸 노조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노조가 임금 협상을 앞두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가 국내 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의 완전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옛 매그나칩 파운드리 부문인 키파운드리 인수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매그나칩 반도체가 파운드리 사업부만 떼어내 매각하면서 출범했습니다. 당시 매그나칩 파운드리 사업부는 국내 사모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인수됐는데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출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가량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키파운드리를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